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료연구소의 박병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문초청 크리어 설계를 위한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초청해주신 손은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대면이었으면 제가 학교도 가서 오랜만에 학교 구경이나 건물 구경도 하고 또 여러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기회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뭐 라이브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학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라이브로 발표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사전 녹화를 진행하는 경우는 또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을 기억해 보면 그때도 이런 강의가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몇번 이제 동문들 초청해서 이런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당시에는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설 환경 또는 환경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연구직이라든가 또는 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신 그런 분의 강연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그 정책 쪽으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건설 환경 쪽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도 오신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오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길을 꼭 가거나 뭐그 길에 흥미가 없더라 하더라도, 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뭐 이런 쪽으로 갈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도 다 이런 다른 진로도 있을 수 있고 그 진로에도 우리 건설 환경공학을 배운 게 쓰일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제 이름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저희는 재료 연구를 하는 데인데요. 오히려 이제 저희 과보다는 우리 이웃인 신소재공학과와 더 관련이 깊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전 오늘 주제를 이제 건설공학에서 재료공학으로 킬로미터도 나노미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재료공학을 연구하는 집단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건설환경공학을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됐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순서는 일단 뭐 제가 이제 건설환경공학과 있을 때 학교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지금 재료연구소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건설환경공학에서 배운 것들이 재료공학에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접 보이지는 못하더라도 자기소개 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좀 줄여봤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부설 한국공학경제학교를 졸업했고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카이스트 건설환경공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 바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뭐 전형적인 이제 과학고를 졸업하고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다 카이스트에서 하는 여러분과 뭐 굉장히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이제 거쳐온 코스와 굉장히 비슷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초에 이제 졸업한 후에 2017년 3월부터는 이제 재료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 2월에 졸업해서 바로 들어가고, 2월에 졸업해서 바로 돌아오는데, 2월에 졸업해서 3월에 들어가고 있죠. 예,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합격했으니 빨리 오라 그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회사를 갈 때까지는 연구소에 있어라, 연구실에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아, 교수님이 안 보내줘서 3월 전에 못 들어갈 것 같다, 교수님한테는 아, 회사에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2월 한달 동안은 뭐 나름대로 잘 쉬면서 여행도 가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왜 토목과를 왔느냐, 이제 그때는 계속 옛날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때는 이제 건설환경공학과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건 아니었죠. 많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보다는 좀 규모가 컸었어요. 한 학번에 이제 20에서 3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과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전공하고 또 이제 건축 쪽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건축학과 이쪽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역학이라든가 건축 분야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과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전 이제 건설환경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거 최근에 이제 건설환경공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오랜만에 학과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굉장히 예쁘고 이제 깔끔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마 학과에서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학과 선생님들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과에 보면은 이제 크게 구조공학, 지방공학, 환경공학, 이제 건설 IT, 도시교통공학 이런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각각에서 과목들 좀 들었긴 들었어요. 이제 지방공학이라 그러면 토질역학이라든가 기초공학 같은 걸 들었고, 수질역학도 들었고, 여기서는 건설IT 계로이나 약간 CAD 수업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간 건축물을 직접 3D로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도, 디자인 수업도 있었는데 그런 수업 들어봤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일 관심이 가지고 많이 공부했던 부분은 이제 구조 분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구조 쪽에 계시고, 이제 다양한 해석 설계, 레올로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계신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이제 학부 때 관심이 왔던 부분이 이제 이 스마트 구조물 및 시스템 개발, 손원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이 분야였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나중에 대학원 때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만은 이제 학부 때부터 좀 자주 찾아갔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손원 교수님께서 제 학부 이제 입학 면접할 때 이제 면접위원이셨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1학년 때는 지도 교수님 따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교수님한테 상담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도 교수님처럼. 그때 이제 저는 1학년 겨울 때는 딱히 할게 없으니까 집에 가도, 그래서 학교에 남아서 놀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아할게 없으면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연구실에 와서 공부나 해라 하셔가지고, 이제 1학년 겨울 때 이제 학부생 개별 연구로 처음 이제 이쪽 연구부에 접하게 됐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는 이제 3학년 때 이제 URP를 통해서 제가 봄 여름 동안 연구를 지금 처음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 연구가 여름까지 당연히 마무리 안 되겠죠. 안 되니까 가을에 남아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박사 동아과정으로 계속 거의 한 7년, 8년 가까이 이제 연구실에 있게 됐었네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개별 연구나 URP 같은 걸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꼭그 연구실에 가지 않아도 사실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그 연구실이 나한테 좀 맞는지, 그 연구실에서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름만 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잖아요. 그냥 저희가 이미지만을 받을 뿐이지. 그런 면에서 한번 가서 한번 한 학기 정도, 또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한 달, 두달 정도 있으면서 대학원생 분들 실험하는 것도 도와줘보고, 옆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스마트 구조 시스템 기술이라는 분야였어요. 이제 이게 어떤 분야라면은, 이제 저희 우리 인간은 굉장히 스마트한 존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축구 선수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할때 축구 선수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하죠, 항상.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어디로 패스를 보내야 될지 또는 슛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것을 이제 신경계를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자기 근육에다가. 그럼 근육이 자기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경기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맛있는 고기를 먹거나 하면서 이제 다이제스트 시스템에서 스스로 에너지 생산해야죠. 즉, 인간은 스스로 판단 측정도 하고, 몸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 눈이라든가 코 같은 이런 오감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한 센싱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뇌를 통해서 판단도 하고, 또 판단하는데 내린 이 내용을 스스로 이제 행동도 할수 있고, 그게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도 할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존재죠. 이제 스마트 구조 시스템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구조물 또는 시스템, 즉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리라든가 건물 같은 그런 구조물 또는 시스템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으면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오면 이제 흔들리겠죠. 그러면은 센싱, 이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게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파악한 데이터를 러버 시스템, 이제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중앙 집중 처리 장치에다가, 또는 중앙 집중 시스템에다가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 지금 이만큼 흔들리고 있어. 그럼 뇌에서는 판단하겠죠. 뇌 역할하는 컴퓨터 같은 것들이 존재가 있으면은, 거기서는 이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진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구조물 어떤 규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인지, 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인지 판단하겠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큰 진동이고 나한테 피해를 줄 만한 것이다 생각하면은, 얘는 그 구조물에 있는 머슬들, 머슬 역할할 수 있는 댐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내므로써 진동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작동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에 필요한 에너지는 기존에 단순히 이제 전력으로만 운송하는 게 아니고, 태양열이라든가 또 진동에서부터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이러한 관점의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술들을 통칭해서 이제 스마트 구조 시스템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뇌 역할을 하는 이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디시전 메이킹, 프리딕션 이 부분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했던 거는 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그런 기술들이었는데, 이제 구조물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바탕으로 이 구조물에서 어디 부서진 곳이 있는지, 또는 이제 앞으로 위험이 될 만한 곳이 있는지, 또는 이 건물이 뭐몇년 동안 쓸수 있을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술을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조물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저희 분이 SHM에 대해서 좀더 이제 좀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마 비파괴 검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파괴 검사라는 거는 어떤 작업자가 직접 구조물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서 손상이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그런 거는 이제 지질에서 지나가다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건물 안에도 이제 작업하시는 이제 그 안전진단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균열을 크게 잰다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내부 환경을 측정한다든가 그러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차에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뭐 갑천대교 쪽도 유성대교도 있는데 이제 어떤 손상이 있는지 그 다리 밑에 이제 사람들 올라가서 뭐 측정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비파괴 검사는 우리 내시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시경을 하고 하는데, 이제 내시경 같은 거는 이제 누가 측정을 하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그 내시경 장비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죠. 그럼 그걸 이제 저희 몸속에 넣어서 카메라를 넣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 뭐가 종양 같은 게 있네요, 아니면은 위에 뭐 어디 구멍이 날것 같은 부분이 있네요, 아니면 위가 굉장히 깨끗하시네요,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비파괴 검사 또는 내시경은 자주 할수 없잖아요. 내시경은 한번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정말 저도 1년에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 저 사실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에 한번 한다고 치면은, 제가 오늘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안이 깨끗하시네요,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에 술을 엄청 먹을 수도 있겠죠. 나 건강하대, 이 정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겠네. 그런데 그랬다가 뭐 위에서 갑자기 그술 때문에 구멍이 나고,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다음 검사할 때까지 1년 뒤까지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어떤 그 위에 문제 때문에 다른 더큰 문제로 번지면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열심히 대시를 받았는데, 그 정작 그 성경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또 그때 이제 내시경을 자주 받는다 그래도 그 내시경 한 선생님은 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사진을 보고 판단하실 건데, 이 선생님이 뭐 실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인지 없는 의사 선생님인지, 또는 이분이 어제 뭐 잠을 잘 주무셨는지 잘못 주무셨는지 알아서 이 판단 결과가 사실은 많이 바꿀 수 있죠. 되게 애매한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종양일까 아닐까 하면 뭐 이날은 너무 귀찮으니까 아예 아니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하고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SHM입니다. 이제 SHM은 이제 몸그 구석구석에, 이제 구조물 구석구석에 센서를 배치해 놓고, 이 센서들에서 얻은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우리 기술로 보면 스마트워치 같은 게 있죠. 최근에 이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같은 거를 잠잘 때도 끼고 자면은 얘가 내그 호흡이라든가 맥박 같은 걸 측정해 가지고 얘가 수면을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는지, 좀 수면을 잘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고, 뭐 심박 같은 걸 측정하게 되면은 얘가 혈압이라든가 그런 측정해서 건강 상태 시간을 알려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물 곳곳에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문제라든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SH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센서도 물론 중요한데, 센서도 작년에 이제 좋은 센서를 설치하고 이제 좋은 센서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잘 전달하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핵심 중 하나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제일 공부를 많이 시키면서 했던 분야 사실은 이제 오토메이션이었어요. 이제 자동화, 이제 어떻게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요새 얘기하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얘기인데, 사실 저희 쪽 이제 분야에서는 그거를 이제
패턴 리코그니션이 뭐 이름으로 옛날부터 사실 옛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진행을 해왔어요. 이제 정확히 따지면 이제 패턴 리코그니션이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합성해가지고 판단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판단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손은 교수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 굉장히 학계에서 명성을 쌓으셨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뭐 수학 공부도 하고 통계 공부도 하고 이제 건설환경공학과지만은 이제 수학과에 가서 수업 듣기도 하고 뭐 다른 과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컴퓨터가 측정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해석해가지고 순서 여부를 판단한다든가 스스로 이제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우선 이제 컴퓨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컴퓨터 내부에 이제 구조물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초음파라는 걸 이용하는 거였어요. 이제 초음파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박쥐 같은 것들 얘기하잖아요. 박쥐가 이제 비행하다 보면은 동굴 같은 데서 이제 박쥐 눈이 잘안 보이는데 동굴이라든가 그런 데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음파를 써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리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판단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뭐 차를 한번 타보셨을 텐데 차에서 이제 주차할 때 보면은 뒤에 삑삑삑 하고 후진할 때 삑삑삑 하는 센서가 있고 또 요새 좀 좋은 차들은 이제 앞에도 그 센서가 있어서 주차할 때 이제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박쥐와 같이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초음파 기반 손상 진단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보면은 어떤 초음파 센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초음파를 쏘겠죠. 쏘면은 초음파가 이제 진행하다가 이런 소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물체를 만나면 튕겨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100% 튕겨 안 나고 보통은 1분 또 2가 물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물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부의 초음파는 또다시 또 여기 안에서 다른 부분을 만나게 되면 다시 튕겨 나오겠죠. 또 1분은 근데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은 얘가 또 다른 부분을 하면 튕겨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호를 얻을 수 있는데 시간이 처음에 이제 탑볼 제일 위에서 부딪힌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이 계면에서 튕겨 나오는 초음파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튕기는 초음파 있고 또 마지막에 여기서 튕기는 초음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안이 뭐 지층이라든가 이제 건물 내부가 몇개 층으로 이루어졌는지 또그 깊이가 얼마씩인지 이런 것도 좀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오늘 측정해 봤더니 이랬는데 한 1년 뒤에 측정해 보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픽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이 초음파 구조물 내부에 손상이 생겨서 초음파에서 추가 반사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안에 손상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그 위치는 2번하고 3번 층 계면 사이에 있을까 중간쯤에 있나 보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손상 위치를 파악하고 그 부분만 이제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뭐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신호의 변화가 단순히 손상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온도가 바뀌어서 이 속도가 느려져서 이 픽들이 뭐 이게 당겨진다든가 바뀔 수도 있고 또는 겨울이니까 얘가 수축을 해가지고 이 거리들이 당겨질 수도 있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하고 손상을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아예 초음파의 진행을 영상화 시켜가지고 그 영상에서 손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진행한 것들의 신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호를 보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보면은 너무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보면은 딱 손상이 있으면 튕겨 나오는 게 보이지 않을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이제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초음파가 이제 치켜져 나간 걸 영상을 통해서 이 손상 정보를 좀 추출해 보려고 했어요. 이걸 보시면 어떤 게 떠올라요? 저는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연못에 물을 던지면, 돌을 던지면 이제 물결이 펴도난다는 그런 걸 상상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돌을 하나 던져놓고 이각 지점에 대한 초음파 정보를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점한점한점한 점을 다 측정을 하게 되면은 각 지점에서 이 초음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초음파 영상을 실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초음파 영상은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초음파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뭐 구조물에서 초음파를 썼다 그러면은 그게 흔들리는 크기는 거의 0.1mm, 최대 0.1mm 안 되는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영상화 시킨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쪽은 손상이 없는 경우고요. 아래쪽은 손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손상이 없는 경우는 웨이브가 이렇게 잘 퍼져나가죠.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그대로 물결이 나가요. 근데 손상이 있는 경우는 보시겠지 알겠지만은 이제 뭔가 이상한 게 보이죠? 여기 손상이 내가 여기 돌을 던졌는데 물결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이상한 게 보여요. 여기 뭐가 있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그 손상의 크기와 위치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손상이 있으면 여기서 웨이브가 진행이 못하니까 그 웨이브 에너지가 여기서 갇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은 이 파동의 진행 에너지를 측정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 처음 위치에서 제일 높고 천천히 감소하는데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이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딱 손상 때문에 에너지가 막힌 게 보이게 되죠. 그럼 여기 손상이 있는지 알수 있겠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자, 이 이미지가 없고 이 이미지만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이미지가 갖고 있을 때, 난이 손상인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이 손상의 크기가 요만큼인지, 요만큼인지, 또는 요만큼인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이 손상이에요. 진한 빨간색이 손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요건 손상이고 요건 손상이 아닌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판단 자동화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사람은 이걸 보고 저희가 대충 보니까 이게 손상이네 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니까. 근데 그 이상하다는 건 저희가 20년, 30년 동안 공부한 다양한 지식들이 축적돼서 얻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20년, 30년 동안 트레이닝을 해온 거죠. 머신러닝, 딥러닝을 해온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딥러닝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서 어떤 것으로 손상을 판단해야 될지. 저는 이 컴퓨터한테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은, 손상 에너지가 갇힌 부분이 있어. 그래서 갇힌 부분만 뽑아내면은 그게 손상이야. 라고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보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손상이 없는 부분에서는, 이제 손상이 갇힌 부분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손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손상이 있는 부분만 딱 뽑아낼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에게 손상 정보에 대한 학습을 시켜주고, 그걸로부터 실제로 손상 정보만 추천해 줄수 있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손상 진단 검사 또는 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여드린 기술은 제가 개발한 기술이 하지만은 너무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건 이제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셨죠?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을 찍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HD 화질로 찍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HD는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픽셀짜리죠? 그럼 합치면은, 곱하면은 200만 개 픽셀이 필요해요. 그죠? 1920 곱하기 1080이니까. 그 200만 개의 픽셀을 측정해야 되는데, 하나에 1초씩만 측정한다고 생각해도 200만 초가 걸리죠? 그럼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가서 보고 말지.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야겠는데, 어떻게 줄여야 될까? 그 생각을 좀 저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미지를 압축하는 수는 없을까? 우리가 꼭 이제 200만 개를 다 찍어야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 이미지 올리고 할 때, 이제 썸네일 같은 거 올리고 할 때는, 실제로 그큰 이미지 안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카톡에서만 이미지 본 때도, 그 핸드폰으로는 이제 저희가 4K로 뭐 카메라로 찍어도 사진을 그리고 카톡을 보낼 때는 굉장히 작게 압축을 시켜서 보내잖아요. 어차피 뭐 카톡에서만 볼 건데 화면에 작게 볼 건데 그때 그렇게 이제 용량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뭐한 10메가 이렇게 되는 이미지가 보낼 때는 뭐 100KB, 뭐 500KB 이렇게 굉장히 작게 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작게 보낼 수 있는? 근데 작게 보내시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림 형상은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이유냐면은 저희가 원래 이미지를 보면은 이런 이미지 굉장히 고화질의 이미지가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정보들은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모자의 형태, 뭐이 사람의 얼굴 윤곽, 뭐 색깔 이런 정보들은 이제 몇 가지 그게 핵심적인 정보는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압축 과정이란 거는 이제 전체 중에서 다양한 정보가 있을 텐데 핵심적인 몇 개만 빼고 다른 것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퓨리어 트랜스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 해보면 어떤 이제 신호가 있을 때
퓨처 트랜스폼에 보면 뭐 사인 뭐 이제 프리퀀시가 뭐 20Hz 시그널이 있을 거고 60Hz 시그널이 메인 시그널이 있고 뭐 10Hz, 5Hz 이런 거 작게 있으면은 10Hz, 5Hz 없어도 20Hz, 60Hz만 있으면은 원래 시그널 거의 다 복원해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정보만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죽여서 이제 압축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볼게. 아, 그러면 어차피 중요한 것도 얘네인데 굳이 우리가 모든 걸다 측정을 해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압축 센싱이라는 개념이 이제 통계 수학 쪽에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거 개념은 뭐냐면은 굳이 전체를 필요 측정하지 않고 어차피 압축에 필요한 양만큼만 측정을 하자.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몇개 데이터를 모르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쓰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전체를 다 측정이 아닌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지점만 이렇게 주황색으로 찍은 일부 지점만 측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원래의 그 베이시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중요한 분포들을 복원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은 이건 전체 영상을 다 찍은 거예요. 이제 100개면은 100%다 찍은 거고 얘네는 그중에서 75%를 죽여서 25%만 찍은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25%의 데이터밖에 없지만 우리가 손상이 어딘지는 다알수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높은 화질의 영상을 필요한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손상 위치인데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손상 위치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얻어낼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에서도 손상을 이제 검출해 보고 이때는 이제 제가 검사 시간을 90% 정도 줄였고 반도체 몰딩에서도 이제 줄여봤고 95% 정도 시간을 그리고 아예 반도체 칩에서도 약 97% 정도 시간 줄였어요. 근데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제가 보면 아까 이제 건설환경공학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측정한 거 보면은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반도체 몰딩,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건설환경공학에서 배운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기계학과라든가 전자과 쪽에서도 우리가 배운 이제 하나의 기술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과에 있을 때부터 이제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이걸 단순히 다리에만 적용한 게 아니고 다리나 건물같이 우리가 흔히 하는 구조물에서만 적용한 게 아니고 이제 기계 구조물, 뭐 항공기라든가 뭐 또는 뭐 자동차라든가 그런 데 적용해 봤고 이제 반도체 시설 이런 데 적용을 해 봤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연구실 동기나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의외로 이제 건설 쪽 관련 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의외로 이제 철도 관련 이제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전자 쪽 기업이 또 있고, S, 뭐 L 쪽도 친구들이 있고, 뭐 물론 건설 쪽 연구소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건설환경공학과에서 연구했다고 해서 꼭 건설환경공학 관련 건기안이라든가 꼭 또는 건설회사든가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건설환경공학과 출신들을 요구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부터는 제가 졸업 후에 재료연구소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마 이 재료연구소라는 곳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졸업할 때까지 몰랐거든요. 입사 지원할 때까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입니다.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대전에 이쪽 저희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죠. 이제 부설 재료연구소입니다. 위치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곳이고요. 부산 옆에 있는 아주 큰 도시는 아니고요. 적절히 인구가 10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저희 연구소 전경인데 이제 도시 한가운데 좀 위치하고 있죠. 이제 약간 좀 옛날에 지어가지고 건물 좀 낮은데 최근에는 지금 새로 부지를 받아서 좀 확장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기계연구소 재료연구소인데 보통 연구소들이 다 대전에 위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서울의 키스트라든가 일산의 건기안, 우왕의 철기현처럼 대부분 이제 대전 위쪽에 다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창원처럼 외진 곳에 이런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옛날 옛적에 이제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왜 있었냐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경상 울산 이제 이쪽에 되게 기계 산업들이 많잖아요. 이제
거제도 뭐 조선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 사업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듣셨을 거고, 부산도 이제 전자 아 조선 업체들이 많이 있고, 뭐 울산의 현대중공업 다들 아실 거고요. 또 이제 포항에 포항자치도 있죠. 또 아시는 게 울산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부산에는 그 르노삼성, 그리고 창원에는 GM대우, 이런 식으로 쉐보레 지금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되게 기기라든가 조선 산업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계금속 시험 연구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전 쪽에 이제 연구소들이 우리가 아는 뭐 표준연이라든가 외트리라든가 그런 연구소들이 90년대 초반에 대전 대덕단지에 생기면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창원에 있던 연구소가 대전을 옮겨가게 돼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창원에 이렇게 넓은 땅 갖고 있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이 기계 관련 파트는 올라가고, 금속 재료 파트는 이제 창원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 창원 분원이 돼요.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항우연이라든가 해양연이라든가 이런 연구소가 분류로 되고, 이 창원 분원은 좀더 확장, 더 재료 관련 분야 연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름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일본에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얘기가 나오면, 무역 제재 이런 얘기 나오면서 소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재료연구소를 부설로만 놔둘 순 없겠다, 그래가지고 따로 독립을 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2020년 11월 21일부터는 한국재료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별도의 이제 독립된 정치전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은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뭐 저희가 인원이 이렇게 된, 이게 좀 옛날 데이터라 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500명 좀 600명 가까이 될것 같아요. 600 넘고 예산이 뭐 1000억 정도 되고 뭐 이런 곳인데, 뭐 이렇게 금속 재료, 분말 세라믹, 표면 기술, 복합 재료, 재료 공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복합 재료 연구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합재료연구본부라는 곳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진 않을 수도 있겠네. 그 혹시 뭐 카본 뭐 플라스틱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본 탄소 복합제, 이제 뭐 스포츠카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항공용 블레이드 또는 이런 항공기 이런 분야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탄소 섬유에다가 다른 고분자 수지를 함침시켜서 가벼우면서 강도가 좋은 그런 소재를 만드는 곳이 복합재료연구본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서 더 성능이 우수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건설환경공학 분야에서 말하자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철근 역할을 하는 게이 카본 파이버고, 콘크리트가 이제 폴리머 레진이죠. 그러면은 철근 콘크리트는 기존의 철근의 이제 인장력과 콘크리트의 압축력을 합쳐서 더 강한 소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서 더 좋은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스텔스 소재 쪽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스텔스 소재라는 것은 외부의 전파, 외부 적의 레이더로부터 전투기라든가 뭐 탱크라든가 전함이 있을 때 원래는 반사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적이 확인할 수 있는 전파를, 이 전파를 가 날아왔을 때 레이저 전파가 이 전파를 흡수시켜 가지고 반사된 전파가 굉장히 작게 함으로써 저 전투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우리가 스텔스 소재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소재 작동 원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파동의 상세 간섭에 의한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적의 전파가 들어가면은 일부는 반사를 할 거고 일부는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일부가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뒤에다가 이제 금속 추궁이 깔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전투기 동체겠죠? 전투기 동체 위에다가 이런 소재를 두면, 스텔스 소재 두면은 이 사이에서 소재 반사가 일어나요. 이 반사된 전파는, 반사된 전자파는 다시 이 전자파하고 합쳐져가지고 상세 간섭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제 반사된 전파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세 간섭을 일으키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학년 때 물리 시간 때 배웠겠지만은 이 두께가 4분의 람다가 되죠? 파장의 4분의 1이 되면은 4분의 1 해서 하프랍니다. 이제 반파장 진행하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직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약 10기가헤르츠 정도 되는 주파수를 사용해요, 전파 레이더에서는. 근데 이 10기가헤르츠의 레이저는 어디 위치하냐면은 정확히 여기입니다.
파장이 30mm짜리예요. 그럼 30mm에 파장의 4분의 1이니까 이 두께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7.5mm가 되면 정확하게 소재가 외부 전파를 흡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전투기 봉체 위에다가 7.5mm짜리를 붙인다? 이거를 항공 쪽에서 허용을 할까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7.5mm나 붙이게 되면은 전투기 무게도 무거워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속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실을 수 있는 기름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나 폭탄 양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두께를 어떻게 하면 얇게 만들 수 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께는 파장의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파장을 짧게 만들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빛의 속도는 저 여분아 뮤0 입신 중의 1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속도는 이제 소재의 투자율과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재의 투자율과 유전율을 바꾸게 되면은 이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속도를 얘를 키우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지면 자연스럽게 파장도 짧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줄여서 더 얇은 그런 스텔스 소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소재의 유전율과 투자율을 잘 조절해 가지고 굉장히 얇은 스텔스 소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건 기존의 스텔스 기술하고 뭐가 다르냐? 원래는 스텔스 소재를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표면에다가. 이제 스텔스 페인트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군사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전율과 투자율이 조절이 된 페인트를 이렇게 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소재는 두께가 정확히 파장이 4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두께를 정확하게 이제 1mm 또는 2mm로 맞춰서 발라야 돼요. 페인트로 그렇게 맞추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바르고 페인트를 이제 어떻게 2mm를 한꺼번에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바르고 말리고 두께 재고 얼마 모자라네? 한번더 바르고 말리고 또 모자라네? 한번더 바르고 그래. 이 과정을 몇 주를 반복해야 겨우 스텔스 한 장치를 칠할 수 있어요. 또그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비행기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날아다닌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인트는 잘 벗겨지잖아요. 페인트 잘 벗겨지니까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비행하고 날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내려오면 또 바르고 이게 유지보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텔스 비행기가 비싸지고 그리고 운영하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르는 스텔스가 아니고 붙이는 스텔스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필름 같은 걸 만들어서 2mm 두께에 이거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바로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스텔스 성능이 그 군에서 요구하는 만큼 나온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려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 쪽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웨이브 쪽에 이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연구소 와서도 이러한 전자파 쪽, 이런 웨이브 해석하고 소재 설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소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CFRP에도 잘 붙어 있고,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잘돼 있고, 성능이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오더라.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 데이터는 어차피 이제 3, 4년 지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 기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잡혀가 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텔스 소재를 만들었는데 스텔스 소재는 군용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국군한테밖에 못 파니까.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돈을 좀더 벌려면 이건 걸 어떻게 쓸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통신 분야에도 쓸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통신할 때 요새 전자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파를 흡수하는 그런 소재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게 스텔스 소재가 어차피 전자파를 흡수하는 소재니까 굳이 뭐 레이더 흡수를 흡수해야 되나? 레이더 전파 대신에 통신에 사용되는 안 좋은 전자파들을 흡수하면은 통신이 더잘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특히 5G가 되면서 이제 단순한 요즘에 5G 되면서 이제 좀더 통신 소재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지면서 저희는 이쪽에 대한 흡수 소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금속 기반의 소재를 썼어요. 이제 금속 기반 소재를 쓰는 건 뭐냐면은 얘는 다 반사를 시켜버리거든요. 반사를 시켜서 전자파를 이제 막는 이제 뭐 그런 소재를 썼는데 문제는 이제 5G에서는 부품들이 더 많아지니까 반사를 시켜버리면은 얘에서 나온 나쁜 전자파가 튕겨
튕겨나가서 다른 애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얘한테 들어가 막으려고 만든 건데 얘가 반사돼서 다른 애한테 영향을 줘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이제 실제로 전자파를 흡수해서 없앨 수 있는 소재를 만듦으로써 5G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다뭐 일본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한 소재를 만들면은 이 소재는 굉장히 높은 우수한 낮은 반사능과 높은 흡수능을 가지는데, 이건 거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소재와 비교해봐도 두께는 거의 반밖에 안 되면서도 성능은 훨씬 우수한 그런 소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거의 이제 40분 동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그리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전혀 다르죠?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 구조 기술을 얘기하고, 판단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초음파 손상 검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스텔스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제가 뭘 얘기했죠? 5G 흡수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뭐야, 왜이 사람은 온갖 걸다 연구하지? 저러고도 연구가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 분야를 확 트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던 건제 생각에는 그래도 건설환경공학과 출신이라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과만큼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 참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는 그 연구의 단위가 이제 마이크로미터부터 뭐 10km, 100km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뭐 도시라든가 교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십 킬로 단위, 수백 킬로 단위에서 생각하실 거고, 교량이나 건물 하시는 분들은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에서 생각하실 거고, 또 이제 철근 공립대 재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토지를 하시는 분, 집안 하시는 분들은 그 흙에 대해 재료를 생각하시면은 수 밀리미터 단위에서 생각하실 거고, 제가 했던 것처럼 굉장히 작은 손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환경 쪽에서 미생물 하시는 분들은 수백 마이크론 단위에서 좀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 과에서 과목들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 이 과목 다 들으실 거거든요. 하나씩은 이쪽 과목 다 하나 들으실 거고, 여기도 하나 들으실 거고, 여기도 이제 뭐 미생물이라든가 손상, 재료, 구조물, 그리고 교통까지 하나씩 다 들으실 텐데,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을 배우는 것들은 다양한 분야의 확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재료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이제 밀리미터 단위 이상으로 잘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노공학을 전공하시고 수백 마이크론 수준에서 재료 구조를 제어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저는 보통 했던 단위 공부 생각했던 단위들이 이쪽 수백 미터에서 킬로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런 서로 다른 시각들이 합쳐져서 되게 새로운 이제 연구 분야를 생각해낸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각을 볼수 있다는 것들이 다른 분야의 확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융합 연구에서 핵심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긴 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즉 우리 학과에서 학부 동안에는 최대한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과 말고도 다른 학과에서도 최대한 뭐 이제 과목들을 좀 들어보려 노력을 해보세요. 이제 꼭 쉬운 과목이 아니더라도 좀 어려운 과목들, 좀 재밌어 보이는 과목들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진학을 우리 과로 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과로 할수 있거나, 또는 대학원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각을 좀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다들 학부생이시라고 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사실은 학과 수업 진행한다든가 행사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양한 것들 공부해서 다음에 언젠가 어딘가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앞페이지에 제가 메일 주소 적어놨는데, 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